그러면 교육청에서 딱히 대안이 없다면서요? 왜 대안이 없어요? 뭐가 있죠? 자유. 대학교에 자유와 자유를 주면 네. 학교에서 알아서 하죠. 어, 그러네요. 왜 각 대학별로 자,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네.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학을 갔겠죠. 네. 네. 그러면 각 대학교마다 자기들의 학교가 만들어진 근학 이념이라는 게 있고 뽑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대학을 만들었어. 난 사입이야 아주.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내는 애만 뽑을 거야. 이것도 학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근데 그런 별 볼일 없는 대학에 돈 많이 내고 누가 오겠어요? 가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다 잘하지도 못하는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네. 자, 교육부에서 일단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네. 아까 학생들이 한 얘기 했잖아요. 학교가 배울 게 없다.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이 그냥 됩니까?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똑똑한 분들이 돼요. 네. 근데 가면 할 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간섭이 많아요. 뭘 가르치라 가르치지 마라. 아, 수업 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잔소리만 하고 선생님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만 시키고 그 다음에 조논의 한 말을 지어박으면 네. 학생 인권 조례인지 지랄인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애 때렸다고 폭행죄로 선생 고발해요. 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선생님한테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 이딴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부터 정부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교육부가 간섭하면 안 돼요. 교육부가 뜻이 나쁘지는 않으나 잘 못해. 잘 못하면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만 하고 그 돈이 허튼 대로 샜나 안 샜나만 감독하면 되지. 선생님을 좀 믿자. 맞아요. 이게 핀란드는 가면 이래요. 핀란드는 가면 우리가 맨날 핀란드 교육제도 얘기하잖아. 좌파든 우파든 늘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저기 맨날 책이 나와요. 1년에 한 권씩, 2년에 한 권씩 핀란드 교육제도에 대한 책이 브리크 저기 뭐라 요약 보고서가 나와요. 읽어보면 옛날 저희 공부했을 때랑 똑같아요. 학교 간의 경쟁이에요. 고등학교끼리 다 자율이에요.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교육부에서는 지자체에다가 돈을 예산을 넘겨줘요. 너네 학교 학생 몇 명이야? 여러분 우리 도시 10만 명이고 학생 몇 명이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줘요.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각 학교에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분할을 해줘요. 그것도 뭐 대부분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고 특별하게 장애인, 거기는 장애인 학교가 없어요. 장애인은 보통 학교에 다 보내요. 그래서 장애인이 거기 있으면 장애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선생님을 보조를 붙여야 되니까 그런 데는 돈이 좀 더 가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평가는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보든지 학교를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서 하시라고 선생님이. 그렇죠. 자, 제가 진료를 하는데 어떻게 진료하라고 정부에서 지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애연 씨 연기하는데 어떻게 연기하라고 지시합니까? 그냥 감독님이 약간 디렉션에 조금 디렉션하고 뭐... 그 팀 전체 얘기를 만들어 영화 촬영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내놓는 순간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관객들이 보고 비평가들이 박수 치면 좋은 영화고 비평가들은 박수 치는데 관객이 없으면 그거는 좀 예술 영화고 그렇죠. 뭐 비평가가 욕을 하는데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업적인 영화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잘못 만든 영화고 맞습니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네네. 다 있잖아 시장에 그런 그쵸, 게. 그쵸. 교육은 없겠어요? 교육도 교육받는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네. 대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을 받을 때 이미 다 평가가 되잖아요. 어느 대학교 내가 총장인데 저 학교 애들이 유별나게 공부 잘해. 그럼 다음에 입시하러 오면 어떡하겠어요? 저 학교 출신들은 잘 보겠지. 왜? 제 선배들은 다 잘했어. 제 선배들은 우리 학교 졸업하고 한 다음에 사회 나와서 성공해갖고 학교에 기부금도 많이 내. 그럼 얘 뽑을 때 야, 저 A라는 고등학교는 좀 잘 봐.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그 선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죠. 언니 수능. 수능. 딱 요 길 하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 줄 하나. 옆에 톨게이트도 없어. 그냥 진입로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선택의 가지가 없죠. 12년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집어넣고 애들 거기 못 맞으면 너 능력 없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그럼 교육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서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 그러면 핀란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학쌤 수학쌤이야. A하고 B학교잖아. 둘이는 연락해요. 너 어떻게 가르치는데? 아, 오, 훨씬 더. 아, 너 어떻게 가르치냐? 왜 너네 학교 성적이 좋아? 어... 그러면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과목별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요, 로컬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진해에서 살았는데 진해시에 있는 수학생들끼리 얘기하다가 옆에 보니까 마산시 애들이 더 좋아. 만나요. 너 어떻게 가르쳐?
훨씬 더 그러면 좋아.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 같이 정교조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유대관계는 과목별 관계 유대관계 되게 많아요. 그럼 선생님들도 절대 한 과목만 갖고 안 돼요. 전공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문교부에서 핀란드 교육부에서 너네들 반드시 두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해라. 그다음에 반드시 석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선생님이 되게 지위가 높아요. 서로 되고 싶어해. 그리고 선생님을 서로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능력이 되잖아. 두 과목 전공의 석사에 부전공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되게 고급 인력이 선생님을 해요. 그러네요. 예. 네. 월급은 우리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오. 급여는 많지 않은데 자율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느 누구도 타치 안 해요.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싫으면 전학 가는 거예요. 나 이 학교가 싫어. 그럼 전학 가면 돼요. 오. 자, 선생님들이 앉아서 전부 다 안 가르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생들이 많으면 그 학교는 비겠지. 그렇죠. 네. 없어지겠죠. 네. 그러다가. 그게 시장의 논리예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네요. 네. 그 학교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 지체장애가 있든 정신장애가 같이 수업을 들어요. 보조교사 붙여준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이 장애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장애가 낫는 게 아니니까 그쵸. 장애가 낫지를 않으니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 장애인도 사회의 일부니까 일찍부터 사회에서 그 보통 사람들이 장애를 볼 때 그냥 우리하고 똑같구나 근데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화가 쉽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교육은 반드시 보조교사가 붙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돈 더 주는 거예요. 그쵸. 왜 보조교사 교육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애들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저 반에 장애아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다 두루 잘 지냈어. 그럼 대학에서 뽑을 때 걔 뽑을까요 아니면 똘똘한 애끼리 뭉쳐다니는 애 뽑을까요. 걔 뽑겠죠. 장애랑 잘 지낸 애를 뽑을 거예요. 예. 그런 게 다 대책의 저기 입시에 반영이 돼요. 야, 그럼 사회화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거죠. 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진짜. 네. 그게 핀란드 교육의 기본 제도예요. 저는 뭐 책을 저기서 출판한 책을 읽어봤어요.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 네. 근데 보니까 결국 옛날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거랑 비슷해. 네. 우리 고등학교 이후에 점점 개악이 되고 있는 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도 보면 우리 옛날 제도에 돌아갈 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고3이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 학력이 되길 바라고 인문계 고등학교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는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 대표, 지역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생님 주장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학생 주장도 안 되고 학부모 주장도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비분으로 해서 저 얘기를 학생은 분명히 나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모여서 좀 자주 보게 해주세요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요.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내가 정부 지원 안 받을 테니 내가 학생 어떻게 뽑든지 정부에서 잔소리하지 마라.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을 것 같으면 감사를 받아야 되고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쵸. 등록금 내가 알아서 뽑을 거고 학생 내가 뽑을 거야. 어떤 애 뽑는지 너네들 뭐라 그러지 마. 저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지금 학교 재량권이 없죠. 저기 전주의 저기 익산인가요? 상상고등학교 거기 제가 수학 공부했던 홍성대 선생님이 번 돈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수학 정석 교과서 그 따님도 거기 같이 회사 일을 하시거든요. 그 번 돈이 다 들어갔어. 내 돈 다 집어넣었다고. 지금도 교육비로 계속 돈을 넣어야 돼 벌어가지고. 왜 정부에서 간섭해요? 어떤 애를 뽑든지 그거 알아서 뽑으라고요. 알아서 뽑긴 냅두라고요. 그것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면서 짓거리만큼 돈 주고 잔소리하느니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도 잘해주라고요. 맞아요. 공립하고 사립하고 경쟁도 좀 하라고요. 학교 간의 경쟁이 없는데 학생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굳이 뭐. 안 가르치죠. 저는 마산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때 우리 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진주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이런 데 시험 보는 학교거든요. 매번 성적 나올 때마다 그 학교랑 비교를 해야 야, 너네들이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깨지고 있어. 좀 공부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늘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멀리 있는 학교지 내가 진주를 가보기로 했어요. 천주를 가보기로 했어요. 야, 저기서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대가리 터지게 공부하는구나.
우리도 좀 잘해갖고 제대로 한번 이겨보자. 평균 성적도 이겨보고 맞아, 뭐 맞아. 1등이 우리 학교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느낌이 그런 거지. 누가 뭐 걔들 만나갖고 멱살을 잡고 싸워본 적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경쟁심이 없는데 발전이 있다? 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결론은 경쟁이에요. 자, 대학교에다가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합니까? 어느 대학이 누굴 뽑든지 알아서 뽑으라고 냅둬요. 그게 맞잖아요. 네, 맞죠. 네. 국립 사립대학에다 지원하지 말고 사립학교는 알아서 등록금을 1억을 받든 5천만 원을 받든 냅두라고요. 1억씩 내고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럼 그 사립학교 나빠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느 요즘 같은 경쟁시대 학교 세고 늘렸는데 우리 학교 등록금 1억 원이야. 그러면 거기 누가 가냐고. 안 가죠. 안 간다고요. 맞아요. 정부에서 간섭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받아요. 받을 만큼 받고 쓸 만큼 쓴다고. 그 돈을 갖고 어디 줘요? 국공립대학에다 지원해서 거기에다가 더 똑똑한 애를 받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경쟁을 해야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전교조입니다. 자, 전교조는 가입하고 있는 명단을 공개를 하는 게 불법입니다. 자, 저 단체가 학교의 촌지를 없애고 학교의 민주화를 위하고 뭐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했어요. 동의해요. 촌지 없어진 거 뭐 그 동의해요. 좋은 일 하셨어요. 네네. 그 좋은 일인데 왜 명단을 공개하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요? 저 사립학교 전교조 가입 명단 공개했던 분이 있어요. 조진혁 선생이라고. 네. 예. 조진혁 어머니라고. 네. 예. 벌금 내는데 아직 벌금 다 못 냈어요. 무슨 범죄 단체 있는 사람 공개한 것도 아니고 좋은 취지로 모인 단체예요. 네. 거기 명단 공개하는 게 뭐가 나옵니까? 나는 왜 공개를 해야 되냐? 저분들이 싫다 좋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학부형은 그걸 보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구한테 교육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특세하고 있는 학교는 보내기 싫다면 전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잖아. 누가 있는지를 네. 모르니까. 제가 학교를 보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학교 운영이 하니까 딱 보니까 선생님도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만두든지 유학 가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립학교 등록금은 완전 자유로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너는 부자니까 네 자식 네 마음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연세대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네. 12학기 중에 11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애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적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쵸. 어떤 형태로든지 장학금이나 지원금은 나옵니다. 그게 모든 학생한테 다 줄 수는 없지만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사립학교 등록금 묶어가지고 교원을 충원하고 좋은 선생님 모셔오고 학교에 충원 그 시설 투자하는 걸 방해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그 전임 그 학교 출신들이 학교에 내는 돈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뭐 고지서 날로 고지서라 그래요. 학교에 뭐 건물 짓는다 연락 오면 다 돈 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전화해요. 얼마 내라는 얘기니?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 개업한 사람 잘 되는 놈 얼마? 그 다음에 되는 사람 얼마? 학교에 있는 사람 얼마? 봉직이 얼마? 대충 액수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전화로만 얘기하지. 왜냐면 공개될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그쵸. 야,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죠. 그게는 그게 이제 모교에 대한 애교심이기도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립학교에다 대고 등록금을 더 받네 덜 받네 해갖고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 입학제는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저게 목돈이에요. 저 돈이 있어야지 없는 애들이 편하게 공부해요. 기부금 입학제에 기부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썼냐 그러면 없는 애 주면 돼요. 없는 애. 장학 제도를 좀 더 더. 예, 네. 학교에서 돈을 주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장학금은 주는데 생활비는 안 줘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제 모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 있는 그 교수님들 학교에 내 친구들이 학교 교수를 하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게 뭐냐면 애가 똑똑해서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는데 생활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를 못한데 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그건 장학금이 아니지 생활비를 주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끼리 해요. 아름아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이제 장학금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비라든지 생활비, 책값 이런 게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그거는 개인 장학금 형태로 또 지원을 해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알지. 나는 걔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 친구가 볼 때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게
혁혁이 쌓이고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도록 냅둬야지. 교육부에서 장학금도 저기 등록금 묶어놨지. 기부금 못 받게 하지. 학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잔소리만 잔뜩 하고 규제만 하지. 네. 학교가 어떻게 커요? 클 수가 없겠네. 그런 거를 바꿔줘야 세상이 조금씩 순리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다 기득권의 논리라고 이제 몰아붙이는데 기득권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기부금만 갖고 애를 뽑는다고 쳐요. 그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겠어요? 그렇진 않죠. 어느 학교에서도 10분의 1, 20분의 1, 한 5%, 3% 정도 뽑겠죠. 뽑으면 목돈을 받아서 그걸 학교에 좋은 쪽으로 쓰겠죠. 그걸 재단 이사장이 착복을 한다든지 총장이 골프 친다든지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돈 받아서 애들 등록금 주고 생활비 대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갖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그걸 왜 나쁘게 얘기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토탈리 해결되지 않으면 예, 내년에는 1학년 자퇴가 지금 강남 4%, 전국 1.25%가 한 10%, 한 3-4% 더 늘어나지 않을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마 주변에 보시면 꽤 있죠. 예. 저도 심히 고민되네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 그 위 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예식을 한번 쭉 한번 봐주세요. 몸이 안 좋아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거나 규율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학생이 많았다. 내신의 불합리함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이 자퇴하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뭐 학교 책임자는 상세히 상담하지 않는다. 그게 내 생각에 빨간 게. 자, 저게 상담을 제대로 했으면 이 아이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앞에 말은 맞죠. 내신의 불합리함보다는 내신의 불합리함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고교 내신 자퇴한 애들 상담으로 이제 뭐 자퇴 숙려제 이런 게 있어갖고 뭐 몇 주 동안 생각해봐라 하는데 몇 주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섯 달이 지나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퇴합니다. 예. 이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어쩌면 내 자녀가 들어갔을 때 고전이니까 30년 이상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쌓여있는 적폐가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적폐 청산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적폐예요. 이거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은 황폐화될 겁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요. 와, 그럼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인성과 학업을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핀란드식 교육? 그렇게 해서 학교, 학부형, 학생, 지역단, 지역대표 이 네 그룹이 적당한 비율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학생의 처벌까지 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러면 걔를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애들 유학 갔으니까 알죠. 법정이에요. 이렇게 배심원이 앉아있고 교장쌤이 있고 그 책임자 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런 일 한 게 있니? 거기에 양가 피해 학폭이면 피해자의 부모나 변호사도 대동 가능해요.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벌은 얄짤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자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자율에 대한 거를 정부에서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 맡기는 거예요.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훨씬 많고요. 자녀 교육에 훨씬 관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하루 반나절을 놀아야 돼요. 제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저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환자를 봐야 돈을 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회의 참석했어요. 우와. 네. 참석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 애를 빨리 학교에서 빼나와야 되겠다. 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요. 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원장님이 학부형이셨잖아요. 학부형으로서 6개월. 네. 또 지금의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면서 바라는 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단어로 얘기할게요. 네. 자유, 자율입니다. 자유, 자율. 학생은 학교를 고를 자율이,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자율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규제라는 거는 그거는 정부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교육부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교육부 자체는. 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필요할지 모르나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교육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꼭 자퇴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선택은 선택. 각자의 몫이니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드님 미래 선택에 도움이 됐나요? 약간 확고한 약간의 뭔가 이렇게 뭐가 생기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